그래, 무슨 일이야? 아, 나 이번에 치과 갔다 왔는데, 아, 사랑니 빼는데, 아, 골치가, 아. 골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골프! 부상 예방 운동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골프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굉장히 좀 붐이 일었어요.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 진짜 많이 치신 것 같아요. 요즘에도 뭐 부킹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좀 각 부킹은 우리 호박나이트 클럽 안 돼 안 돼 나 결혼했어 안 돼 형수님 죄송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많이 치시는데 사실 좀 부상 예방에 대한 운동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이렇게 센터에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봐도 네. 거의 다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하다가 어디가 이렇게 맛이 가서 저희한테 이제 이거를 많이. 아, 장난이고 또 부상 예방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상을 좀 보면 네. 이제 첫 번째는 다 알고 있겠지만 골프 앨범. 아, 골프 앨범. 뭐 이제 막 꽉 치고 나 뒷땅을 계속 때리니까 아, 그렇죠. 맛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거는 오늘 제외하고 오늘은 이제 좀 허리. 네. 예, 한쪽 편측으로 사실 뭐 진자 운동이라고 하긴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허리에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골프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이게 편측 운동이기 때문에 체형 변화가 좀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죠. 네네네. 그리고 체형 변화가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좀 이해해 주실까요? 아, 체형 변화 일단 뭐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진자 운동이긴 하지만 네.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비트는 운동이기 때문에 오른쪽 이제 허리를 보면 이제 안쪽으로 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테리오 틴트가 해서 네. 전방 경사가 아 골반 전방 경사 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또 체중 지지를 또 하기 때문에 후방 경사가 있어서 약간 이게 비틀어져.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처지죠. 네. 안쪽으로 계속 스윙을 하기 때문에 어깨가 처져서 약간 이렇게 된다. 아 우측 허리 자체는 짧아지게 되고 반대쪽에서 밀어낸 사이드라인이 붕괴되면서 양쪽 힙에 힘이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허리를 숙이기 때문에 기립근이 늘어나는 장력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네. 이런 얘기죠. 난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골프 칠 줄 몰라요. 골프 제가 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몸의 형태가 나타났을 때 어떤 부상들이 제발 나타날 수 있나요? 일단 체형적으로 좀 변화가 오른쪽 허리가 짧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좀 허리 통증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허리 통증.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하는 면이 왼쪽이고 왼쪽으로 체중 비활을 계속해서 안쪽으로 계속 비트는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고관절. 네, 고관절도 있고 그 고관절을 안쪽으로 비틀면서 내전되기 때문에 무릎 내측에 좀 통증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무릎 내측 통증까지.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부상들이 나올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 이 골프인데요. 자, 오늘은 골프의 예방 운동 지금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왼쪽 애들이 스윙을 하면서 늘어나는 장력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왼쪽 라인 허리를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트에 깔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누워주세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는 들어서 대주고 그리고 무릎은 자, 몸 라인 일자에서 쭉 잡아준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빼게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손에는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고개는 처지지 않게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뒤에 보시면은 허리가 완전히 펴질 수 있게 엉덩이가 쭉 뒤로 빠진 게 아니라 엉덩이를 딱 집어넣어서 허리에 로드시스, 그러니까 요추에 로드시스라고 해서 앞으로 나오는 전만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위로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한번 들었다가 내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허리를 이렇게 들게 되면요. 자, 이 그래비티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옆구리 그리고 뭐 요방형근 그리고 기립근 등이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운동이 좀 약하시다 이러신 분들은 다리를 그대로 쭉 펴준 상태에서 발에 있는 바깥쪽을 찍어준 상태에서 허리를 들고 내리는 이런 운동들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 허리를 드는 데 있어서 이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리를 다시 한번 구부리고 반대손을 허리에 올리지 말고 그대로 땅을 짚어서 허리를
들어주시면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분들이나 근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그대로 우리가 골프를 그냥 서서 허리 딱 펴고 그냥 딱 라켓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어깨를 좁히고 스윙 각도를 잡기 때문에 엉덩이, 우리 골반에서 가장 큰 힘을 잡아주는 엉덩이 근력이 굉장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 내측 통증도 고관절에 외회전이 걸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엉덩이 근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매트에서 똑같이 다리를 이번에 완전히 모아둔 게 아니라 주먹 한 3개 정도 들어갈 높이로 다리를 그대로 구부려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양손은 땅에 짚고요. 그대로 엉덩이를 위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리고 다시 들겠습니다. 자, 내리겠습니다. 자, 아래쪽 잘 보세요. 엉덩이 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고관절에서 우리 대퇴근막 장근이나 아니면 허벅지 앞에 힘을 못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이게 못 올라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로 잡냐면 엉덩이 둔무 가운데 그 허리 중앙선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배꼽을 하늘 위로 올려주는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리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무릎을 접은 상태 자체가 무릎 내측 통증이 있어서 이 자세를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신 분들은 다리를, 양다리를 핍니다. 양다리를 펴고 그대로 손 똑같이 된 상태에서 뒤꿈치를 눌러준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 자체만 살짝 들어도 이런 효과를 조금 낮긴 하지만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골프 부상 예방 운동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